아우, 깨빡네. 네, 브라우저 채팅이 아직 지금 완전 안 열렸는데. 네, 일단은 뭐, 이게 제목 표시줄이 없어진 건가? 뭐, 어쨌든. 네. 어쨌든, 네. 지금, 모르겠어. 지금 제가 이제, 그냥 그, 크로마키로 가려버렸어요. 그, 크로마키로 가리려면 이게 캠을 지금 몇배 확대를 시켜야 돼가지고, 그냥 그래서 확대를 시켰고, 어차피, 어떻게, 크로마키 효과까지는, 어떻게 이제, 노트북으로 하더라도 뭐 커버는 되니까 일단은 그렇게라도 하면서 버티는 게좀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일단은 어떻게든 뭐 버틸 수 있는 방법으로 당분간은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거죠. 대신에 이제 좀 약간 시간이 긴 컨텐츠를 그 뽑을 때는 이제 다시 보기를 좀, 그, 좀, 그런 세밀한 컨트롤로 좀 나누면서, 그냥 그때 그 영상을 통으로 올리는 것밖에 지금은 약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중간에 녹화를 눌러버리면요. 만들 수는 있는데 그 녹화 파일이 한몇분 이상 지나가면 깨져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일단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에이, 노트북이 뻗진 않고 파일만 깨져. 노트북은 뻗질 않고 파일만 깨지고, 그래서, 이게 노트북으로 뭔가 이제, 그 20분 이상의 그런 긴 소스를 뽑으려면, 그냥 다시 보기를 끊는 수밖에 없어. 다시 보기를 끊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보기에서 받을 수 있는 그 파일로 받아서, 올라가는 그 방법. 노트북. 핸드폰이면 이렇게 크로마키를 할 수가 없지. 핸드폰이면 지금처럼 이렇게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핸드폰이면 화면에 채팅도 안 나오죠. 그래서 노트북으로는 캠방 까지는 돼. 다만 이제 경기 중계를 못하는 거지. 핸드폰으로 크로마키 못한다니까. 그, 그래서 다만 이게 게이밍 노트북이 아니기 때문에 스포츠 경기 중계는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스포츠 경기 중계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심 역사 이런 걸할 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방송은 제가 일부러 다 지금 스포츠 토크로 걸어놓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나는 한 달에 방송 시간을 체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 좀 시작이 좀 길었는데, 자, 그래서 요즘 사심 역사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당분간은 좀그 장기 컨텐츠로 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진짜 삼국지 이야기를 약간 그 계속 이어서 하기로 할 거예요. 자, 지난번 시간까지는 그 진짜 삼국지 이야기를 할때 이제 동탁이 죽은 이후 이제 각 지역의 군웅들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뭐 원수라고 원소 얘기라든지 뭐 유표네 가족이라든지 뭐 유장이라든지 장로라든지 마등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진짜 그 삼국을 정립한 영웅들만 남았어. 삼국을 정립한 그 이제 손견의 가족 그리고 손견의 가족, 그 다음에 이제 조조, 그 조조 집안, 그리고 그 유비 사병제하고 제갈공명 이런 쪽 인물들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한 집안이 또 있어요. 사마씨 집안. 왜냐면 삼국지에서는 사마씨 집안이 최종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뭐냐. 조조, 성권, 유비 중 아무도 승자가 되지를 못해요.
결국 최후의 승자는 사마씨이기 때문에 나중엔 사마씨 집안에 대한 얘기도 할 거야. 어쨌든 라디오스타야 MBC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감스트님은 불러주는데 나는 안 불러주죠. 감스트님은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인데 안 부를 수가 없어. 어쨌든 아100 몇십만 됐지 이제.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제 그 오나라를 세운 이 손씨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물은 손견. 자, 사진은 제가 뭐 뭐냐 좀 초상화 이런 거를 좀그 가져오려고 했더니 사진도 확장자 파일이 좀안 맞아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JPG 파일 다운로드가 되는 그 코에이 삼국지 게임 시리즈에 나오는 그 사진을 좀 갖고 왔어요. 그래서 갖고 왔는데 그 이제 손견의 경우는요, 이제 오나라에서 황제 칭호를 처음 쓴 사람은 손권이에요. 손견의 둘째 아들 손권이 처음으로 이제 오나라 황제라고 칭했는데 자기 아빠잖아. 자기 아빠다 보니까 시호를 그 묘호를 이제 오나라 시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태조 이런 거 있죠. 태조, 세종 뭐 이런 것처럼 시조라고 불러요. 그리고 시호를 무혈 황제라 칭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조선 같은 경우도 용비어천가에 보면 알겠지만요. 그 태조 이성계의 고조 할아버지까지를 그 뭐냐 묘호를 붙여줘요. 그 묘호 시호를 붙여줘요. 그 목조라고 태조 이성계의 고조 할아버지가 목조.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가 익조,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탁조, 그리고 이제 아빠인 이자춘이 환조죠. 그런 것처럼 그 보통 시조들은 그 그러니까 자기의 부모와 할아버지 뭐 이런 분들한테까지 묘호를 붙여요. 약간 그런 정통성을 좀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묘호를 붙이는데 그래서 이제 손견은 156년 후한 말기에 태어나서 이제 후한 말기인 192년에 죽어요. 192년에 죽는데 이제 자는 문대고 근데 이제 원래 이 손견도 본인이 첫째는 아니야. 형인 손강이 일찍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카들인 손분하고 손보가 이제 손견이 군사를 일으킬 때그 따라다녀요. 황건적이 난때 군사를 일으켰겠지. 그리고 그 손견 이 오나라 손씨 집안이요 그 유명한 손자병법을 만들었던 그손그 손자 손무거든요. 손자의 원래 이름은 손무인데 그 손자병법을 만든 그 손무의 후예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팩트가 100%는 아니에요. 그냥 추측성 언급을 했을 뿐. 어쨌든 그리고 약간 손견이 이런 손자의 후예다 뭐 이런 썰 이런 거는 그 조조도 약간 조참의 후손이라는 그런 썰이 있어요. 근데 조조 같은 경우는요, 조조는 그 할아버지가 환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환관이 양아들을 입양을 했고, 그 환관이 입양한 양아들 중에서 후손이 조조예요. 조조 본인은 환관 아니에요? 하여간 그런데, 근데 이제 이런 그 삼국지, 그 삼국의 그 영웅들 중에 정말 누구의 후예라고 팩트가 나와 있는 사람이 유비밖에 없어요. 유비는 이제 전한 경제 후손이죠. 그래서 전한 경제의 후손 중에서 유비는 그 경제 아들 중에서 유승의 후손이고 유표는 경제 아들에서 이제 그 피가 갈려요. 어쨌든 그래서 유표하고 유비는 굉장히 먼 친척 관계였죠. 그래서 그이 삼국지 시대의 인물들 중에서
정말 그 전환 경제의 후손이 굉장히 많아요. 전환 경제의 후,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전환의 경제가 그렇게 황제로서의 업적이 크진 않는데, 이 삼국지 인물들 때문에 전환 경제는 굉장히 유명해져 버려요. 그 핏줄의 시조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고, 어쨌든 근데 이제 진짜 이제 정사에서는 손견은 그 뭐냐 행적이 되게 왔다 갔다 해요. 삼국지 연의에서는 소설이니까 아무래도 그 손권의 아빠라는 그 약간 영웅화를 시켜줘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독립적인 세력을 갖고 있었고 그 낙양성에서 그 낙양성 그 불타버린 낙양성을 이제 거기 우물가에서 그 궁녀가 그옷 속에다가 그 갖고 뛰어들었던 그 옷새? 그 옷새를 얻어가지고, 그 가지고 나가가지고 뭐 야심을 품어서 천하를 제패하려는 뭐 그런 군벌로 인식이 돼요. 근데 실제 정사에서는 일단 독립적인 군벌은 아니었어요, 손견은. 손책은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왕이 된건 맞는데, 손견은 그 환건적의 난에서는 이제 주준의 그 휘하 군대 중에 한 군대로 종군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량에서의 반란 진압 때는 장원의 휘하로 참전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반동탁 연합군에서는 원술 휘하였어요. 어쨌든. 그래서 당시 동탁이 그 장안성으로 도망을 갈때 낙양성을 점령한 건 손견이 맞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 공정은 원술한테 간 거야. 그래서 손견은 나중에 형주에서의 전쟁을 하다가 그 죽을 때도 그 삼국지 연의에서는 본인이 주체적으로 전날에 막그 당한 기억이 있어서 주체적으로 그 복수를 위해서 유표를 공격한 걸로 묘사가 되는데, 실제 정사에서는 원술의 지시에 의해서 출전을 했다가 죽은 거야. 그리고 이제 진짜 군벌로서 그 강동 지역에 81주를 그 점령하고 기반을 잡은 거는 이제 첫째 아들이 손책이죠. 그래서 그 오나라가 이제 중국 역사에서 좀 여러 나라가 있는데, 삼국지 시대의 오나라를 보통 손오라고 불러요. 손씨의 오나라라고. 어쨌든 그래서 그뭐 조조 같은 경우는 그 환관 집안의 환관의 양아들 출신으로서 부와 권력 명성이 좀 이어갔었고, 원소하고 원술도 그런 명문가 출신으로 약간 좀 축적돼 있는 부가 있었어. 그래서 군사가 많았지. 다만 이제 원소나 원술은 그렇게 집안덕은 많이 못 봤고. 자, 어쨌든. 어쨌든 조조도 사실 환건적의 난 때는 자기가 단독 지휘관은 아니었어요. 그 황보숭 휘하의 관군 장군 중에 한 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진 밑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동탁의 집권 이후에는 원소의 영향력에 있었다가 이제 그 반동탁 연합군이 해산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독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비 같은 경우도 그 공손찬, 도겸 이런 제후들하고 연합을 해서 컸었죠. 어쨌든 근데 이런 시절에 유비도 독립군벌로 취급을 하는 걸 보면, 그럼 손견도 독립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싶기는 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손견이 죽은 다음에요, 결국 그의 부하들이 원술의 부하로 그대로 흡수된 게 아니고,
그 손책하고 송권을 따랐단 말이에요. 뭐 응? 정보라든지 응? 뭐 정보라든지 뭐 응? 황계 이런 장수들이 있죠. 이런 그 장수들이 보통 그 아들을 따라간 거지. 그래서 원술의 직계부하는 아니라는 거죠. 이 손씨 집안은 그냥 원술은 맹주였을 뿐이고 그냥 연합 세력의 한 축이라고 보는 거죠. 그 어쨌든 그래서 그 송견은 이제 그 수적대 도적들이 있었어요. 그 도적의 머리를 베고 돌아와서 그 이름이 알려져서 관리가 됐고 포상으로 관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계군에서 허창하고 허소 부자의 반란이 있었어요. 그 조조가 도읍으로 삼는 그 허창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광군하고 합류해서 공을 세웠고 그래서 그 172년에 커리어를 쌓기 시작한 거야. 본격적으로.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합의에서 그 승이라는 관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요. 그래서 황건적이 일어나고 좌중랑장이 황보숭 그리고 우중랑장이 주준 뭐 중중랑장이 아마 뭐 노식 뭐 이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반란 진압의 일익을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준이 손견을 천거해가지고 자기의 부관으로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그 뭐냐 손견이 이제 황건적이 나서 공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손견이 별부사마가 돼요. 별부사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 변장과 한수의 반란이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원래 변장과 한수의 난을 진압을 맡았던 사람은 황보숭이었어요. 근데 황보숭이 십상시들한테 뇌물을 안 바쳐서 잘려. 뇌물을 안 바쳤어. 그 황관들 중에서 그 베스트 10 있죠? 십상시. 근데 그래서 이제 대신에 장원을 이제 대신 임명해서 반란 진압을 지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황보숭의 부관 중한 명인 동탁을 다시 또 장군으로 올린 거야. 그래서 이제 송견은 그 다시 거기에 이제 종군하게 하고 어쨌든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뭐냐 동탁이 장원의 명령에 약간 느리게 움직여. 약간 땡기를 부려요. 땡기를 부렸는데 그 손견이 장원한테 얘기를 해요. 동탁이 지휘력이 무능하고 군사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명령도 제대로 안 따르는데 거기에다가 그 상명하복도 제대로 안 하는데 그 죄가 크니까 처형해야 된다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장원은 이 동탁이 그 강족이라는 그 유목민족을 좀 나름 조종을 할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여기서 반란을 진압할 수 있다 하면서 이를 거절을 해요. 그래서 이때 장호는 동탁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 송견도 동탁하고 이제 사를 거리를 두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장호는 어떻게 되냐면요. 하진이 그 십상시의 날때 죽어요. 십상시의 날때 죽고 십상시들이 죽은 다음에 조정을 장악한 동탁이 그 다음에 이제 지상에 오르죠. 정권을 잡는데 동탁이 이 장원을 가만히 놔뒀겠어요? 죽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성에 나눠서 장사태수가 된 송견이 이제 진압을 해요. 진압을 하고, 자기의 관할 구역을 넘어가지고,
다른 지역의 그 단란군까지 다 토벌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정후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탁이 권력을 잡으니까 이게 송견이 임지였던 그 장사를 버리고 이제 그 북진을 하게 돼요. 북진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손견의 상관인 왕예. 근데 이제 그 왕예가 그 약간 그 왕예가 원래 상관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진격하는 과정에서 그 중앙 고관의 경문을 보게 된 거야. 근데 이 조인이 날조한 조인이 서명이 날조된 가짜였던 거야. 근데 그거에 놀아났고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왕예하고 손견하고 놀아나가지고 손견이 하극상을 해가지고 왕예를 죽이게 돼요. 사실 근데 삼국지 시대는 그런 하극상이 되게 많아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근데 이제 문제는 손견이 왕예를 죽인 이후로 반동탁 연합군에서 손견이 원소하고 원술의 지원을 제대로 못 받게 돼요. 어쨌든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의 임진 장사에서 낙양까지는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보급도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그 당시 그 지방 군웅들이 반동탁 연합군을 모였을 때요. 그 보급은 각자 다 자기의 임지에서 가져온 거예요.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송견이 그때부터 원수라고 손을 잡게 되는데 그 뭐냐 장자를 죽이고 남양태수인 장자를 죽이고 그 남양 땅을 원수한테 줘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반동탁 연합군에 참가를 했고 낙양에 입성을 해요. 그래서 낙양에 입성을 했는데 그 손견이 낙양성에서 옥새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손견은 일단 동탁이 파헤쳤던 역대 제왕들 종묘를 수습하고 제사를 지내요. 그 다음에 이제 철수를 하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동탁이 장안으로 천도를 할때 낙양성을 싹다 불태우고 그 다음에 그 역대 제왕들의 종묘에서 시신은 냅두고 그 안에 있는 그 노자들 있죠. 그 보물들. 그거들을 뭐냐 파헤쳐 가게 돼요. 뭐 어쨌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철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옥새를 발견해요. 그 옥새를 발견하고 원래 사냥 공작에 따르면 원술이 손견의 아내인 그 무열황후를 보름보자고 협박을 했었대요. 근데 이제 삼국지 연의에서는 손견이 발견하고 그걸 자기가 갖고 갔다가 나중에 손책이 원술한테 군사를 빌린다는 명목으로 옥새를 원술한테 빌려줘요. 뭐 어쨌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술한테 갔다가 그래서 이제 그 원술이 죽은 다음에 그뭐 삼국지 연의에선 서구라는 사람이 그 광릉 땅에서 원술의 동생 원윤을 죽이고 그 옥새를 손에 넣고 조조한테 바쳤다. 그리고 이제 조조가 그 황제인 헌자한테 옥새는 돌려줬다가 뭐 나중에 그 조비가 갖고 갔다 뭐 그런 옥새가 있어요. 하여간 뭐 어쨌든 삼국지 연의에서는 그렇게 옥새의 주인님 계속 그 바뀌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
그 다음 이제 군웅 활거 시대가 된 거야. 군웅 활거 시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송견은, 이제, 뭐냐, 원소가 예주 자사로 임명했던 그 주씨 형제를, 손견이, 뭐냐, 이제 대립 지역이겠죠? 근데 이제, 손견이 이제 주씨 형제들을 몰아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주흐는 단양태수, 주앙이 구강태수 있다가, 원술이 이제, 수춘성으로 도망갈 때, 그때 이제 쫓겨나는데, 뭐, 그랬단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원술이 남양 지역을 통치를 할 때, 좀 자기가 포악하게 굴어서 백성들을 수탈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남양을 원술이 삼켜먹게 도와준 사람이 송견이라서 사실 뭐좀뭐 꺼림칙하죠. 그 이야기의 전개들이 좀 되게 꺼림칙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송견은 계속 원술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유표를 공략하라는 명령을 받고 형주로 쳐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요격 나왔던 부관은 황조를 격파를 하고 이제 유표가 그 채씨 집안하고 거점을 삼고 있었던 그 양양성까지 가요. 나중에 황조는 송권 시대 때 전쟁을 하다가 전사를 해요. 근데 이제 황조가 산으로 달아나는데 그 황조를 쫓아가다가 화살하고 돌을 맞고 머리가 깨져서 죽었어요. 삼국지 연의 이런 데에 있으면요. 여공이라는 또 다른 유폐 부관이 산으로 유인했고 거기서 이제 돌을 굴려가지고 머리가 돌에 깔려서 죽었다. 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송견이 죽은 다음에는 뭐 조카인 손분이 자녀 부대를 이끌고 원술한테 다시 이제 돌아와요. 원래 임주로 돌아와요. 그다음에 이제 오나라가 건국된 이후에 송관이 이제 손견하고 손책을 황제로 추승을 해요. 그래서 삼국지 연의에서는 손견을 그렇게 손관 황제의 아빠로 아무래도 추상을 해주다 보니까 강동의 호랑이라는 닉네임이 붙는데 사실 정사에서는 그렇게까지 비중이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는, 삼국지 연의에서는 손견이 제후 중에서 낙양성에 제일 먼저 들어간 건 맞아요. 자, 맞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역대 제왕들의 능침, 종묘 이런 걸다 수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우물 속에 다이빙했던 그 궁녀의 그옷 속에서 옥새가 나온 거야. 그 옥새를 손에 넣어가지고 자기의 이제 본국인 장사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손견군의 병사 한 명이 이탈해가지고 밀고를 해요. 그래서 원소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원소는 손견이 장사성으로 돌아가려면, 이제 형주 지역을 지켜야 되니까, 지나가야 되니까, 양양성 쪽을 거쳐야 되니까, 그러면 손견이 돌아가는 길을 방해해라. 하고 지시를 하게 되죠.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손견이 그런 개인적인 원한도 있고 해서 유표의 양양성을 공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스토리 때문에.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그 적의 유인책에 걸려서 바위에 깔려서 죽었다.
그래서 손견의 시신은 유표의 군대가 이제 접수를 했고, 근데 이제 황조가 손견의 부관이 황계한테 생포를 당한 거야. 그래서 이제 유표는 부하인 황조를 살리기 위해서, 뭐냐, 손측과 협상을 해요. 그리고 손견의 시신하고 황조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전쟁이 끝나요. 근데 정사에서는 원래 황조는 생포되지 않아요. 그리고 손견의 시신을 찾아온 거는 그 환계라는 그 손견의 부관이에요. 뭐 그렇단 얘기. 그래서 낙양성 우물가에서 옥새를 찾아낸 그 그림이 있어요. 그 삼국지 연의에서는. 어쨌든 후한 시기에 굉장히 용맹한 지휘관 중에 한 명인 건 맞았어. 그랬고, 그래서 이제 손견은 첫째 아들인 손책, 둘째 아들인 손권,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두 아들이 오나라 왕에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손견의 딸인 손부인은요, 나중에 잠깐 그 유비의 그 잠깐 부인으로 잠깐 들어가요. 하지만 유비 사이에선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뭐냐? 손견의 딸 중에서 그 뭐냐? 알려지지 않은 이름의 딸한 명이 제갈공명의 형인 제갈근을 이제 오나라 참모 중에 한 명으로 천거를 하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오나라의 그 씨를 뿌리게 된 인물로서 한번 그냥 손견은 다뤄봤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다시 보기를 한번 끊고 이제 손책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손견 편을. 네.